안녕하십니까. 멜번의 김주부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폭립과 치킨 윙으로 돌아왔어요. 우선은 수비드로 쿡을 한 이후에 오븐에서 빠르게 익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호주에서는 베이비 백립이란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처 코스트코에 가서 사왔어요. 폭립부터 보여드릴게요. 근처 코스트코에서 키로에 20불에 사왔습니다. 그러나 크게 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것은 립은 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저렴한 생각은 안 듭니다. 우선 저것을 하프로 해줄 건데요. 저는 수비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프로 잘랐습니다. 립은 커야 제맛인데 말이죠. 자, 그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고 로즈마리를 할 건데요. 마리마리 잡내를 많이 잡아줍니다. 메리메리 로즈메리가 메리미. 아, 진짜 죄송합니다.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안 할게요, 저런 거. 자, 우선 치킨 윙 이제 가겠습니다. 똑같이 소금 후추 해주시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마늘 뚜껑 안 열리죠? 자, 여기다가 포크로 이 아다리를 맞추세요. 벌려줍니다. 벌려줘요. 아. 자, 열립니다. 저렇게 모든 뚜껑은 열리지 않으면 그냥 한번 포크 같은 걸로 한번 아다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참고로 소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 윙 립 소스라는 것을 코스트코에서 8불에 팔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사와봤는데 아우 맛있더라고요. 저거 사세요. 우리가 소스까지 만들면은 저거 만들다가 지쳐서 자야 돼요. 소스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십시오. 이제 치킨 윙과 폭립을 백팩에서 수비드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립은 인터넷에 많이 쳐보면 나올 겁니다. 12시간 또는 48시간 수비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갑작스럽게 치킨 윙만 먹으려 했는데 친구 커플이 생일이어서 집에 초대하는 바람에 폭립은 12시간 수비드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냥 둘 다 해버렸어요. 3시간만. 자, 우선 함께 보시죠. 저렇게 백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폭립. 그다음에 이 3시간. 저는 오늘 65도에서 수비드를 했습니다. 수비드를 하니까 확실히 치킨 윙은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저 폭립은 제가 원하던 만큼의 부드러움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원래 6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오늘 급하게 친구가 온 김에 끝내려는 마음에 약간 놓쳐버렸습니다. 어찌됐건 오븐에서 좀 더 쿡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소스를 더 위에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븐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고기들이 65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쿡이 된 건 아니에요. 원래 제 계획은 12시간 폭립을 수비드한 이후에 빠르게 200도에서 15분 정도만 겉면을 드라이 시키면서 익히려고 했는데 어쨌든 너무 탱탱해서 좀 더 익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치킨 윙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도 빠르게 200도에서 20분만 해줬고요. 폭립은 40분 정도 쿡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븐 요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거 넣으시면서 자 맛있게 되라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헛소리고요. 자, 폭립은 저렇게 때깔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간이 살짝 안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라서 소스에 한 번 더 버무려 주었어요. 치킨 윙은 그냥 너무 완벽했습니다.
치킨 윙을 하실 분들은 저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끝났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미역국까지 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매번 김주부였습니다. 이거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한 번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간다. 호주 호주 언니들. 아, 내가 이렇게 수다 거든. Please like and subscribe. 친구야,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